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따뜻해지고 있죠? 따뜻해지다 보니까 또 많은 부지런한 다육맘들은 벌써 분갈이를 또다 했다고 하시고 또 지금 한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저같이 아직 분갈이를 시작하지 않은 게으른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육이들을 보다 보니까 유난히 올해는 더 이렇게 공중풀이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공중풀이가 유난히 생기는 다육이도 있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생기지 않는 다육이도 있고 너무 궁금해요. 정말 왜 이런 일이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공중풀이가 생기는 다육이가 또 유난히 이렇게 습관적으로 생기는 다육이도 있고, 또, 뭐, 물이 부족해서 아니면, 심은 지 오래돼서, 뭐, 다양하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아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거는 진짜 이 샹그릴라는 제가, 요 심은 지, 이렇게 여기다 심어 온 지, 지금 한만 3년이 지났어요. 만 3년이 지났고, 심은 지 그대로, 지금 이거 흙도 갈아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어떤 분들은 위에 흙을 걷어서, 걷어내고, 또새 흙으로 덮어주고 한다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새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 아이를 건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는 공중풀이가 없어요. 그죠? 깨끗하죠? 이렇게.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도, 이거 뭐 특별히 제가 여기다 영양제를 준 것도 아니고, 영양제라고 한다면, 미르 몰약. 몰약 있죠. 몰약, 이렇게 보름에 한 번, 어떨 때는 한 달에 한번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또 요것 또한, 이거는 저희 집에 온지 한, 요 상태로 지금, 한 6년이 넘었을 거예요. 이거 토동이네. 이쪽 가게로 오기 전에 요 홍매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멈칫했는데요. 이 홍매화를 이렇게 심었는데 얘는 진짜 홍매화가 아니라 청매화예요. 청매화. 생전 물이 들지를 않아요. 가을에 조금 드는 듯해다가 이렇게 안 드는데 이 아이들 공중풀이가 없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거 둥근 밑이 흐리되 요거는 지금 한 요것도 한 3년 됐어요. 요 분에 심은 지 3년이 됐는데 제가 물이 부족한가 싶어서 물을 먹여도 얘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분갈이를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보면 요런 거 오팔리나 요것도 여기서 지금 3년? 3년은 좀안 됐어요. 2년 좀 넘었는데요. 요거 제가 이렇게 각목이에요. 다 하나씩. 10개를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줬는데, 얘가, 작년에는 이게 베란다, 안방 베란다에 있다 보니까, 시원해서 그랬을까요? 그때는 이 공중불이 있는 걸못 봤거든요. 근데 올해 이 안에 있다 보니까 거실에 있어서 건조해서 이런 현상이 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흙에 여기서 계속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 지금 10개잖아요. 그래서 그 흙에 영양분이 부족한가 아니면 분갈이를 해줘야 되나? 안 그래도 이 아이들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니까 너무 안 이뻐요. 애기였을 때, 납작하게 있을 때는 10개를 심어놔도 너무 예뻤었는데, 지금 각각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좀안 예뻐서 얘는 좀, 뽑아서, 다시 심어야 될듯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영양분이 부족해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얘도 이렇게, 이렇게 공중풀이가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안 생기는 애들도 많아요. 요거는 퍼플 딜라이트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깨끗하게 없어요. 공중뿌리가 없는데, 또, 반면에 요 아이. 얘는 아마 이거 연봉인지 집신인지 모르는데, 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요거는 이렇게 다 같은 종류인데,
얘는 유난히 이렇게 공중풀이가 많이 났죠. 요런 애들하고 요거는 아마 흙이 여기다 심은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요 아이도 모르겠어요 이유를. 근데 또 안 나는 아이 요거 백봉이거든요. 요 백봉도 요것도 되게 오래됐어요. 아 얘는 제가 얼마 전에 분갈이는 했어요. 너무 키가 큰데 한쪽은 끼부러져 있어서 여기다 옮겨주기는 했는데 얘도 공중풀이는 없었어요. 그 전에도. 그래서 요 백봉 요런 아이도 없고. 근데 러우철아 요 러우철아도 너무 신기한 게 러우철아도 굉장히 공중풀이가 굉장히 잘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요거는 이렇게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려볼까요? 청색. 이 아이는 같은 공간인데 얘는 또 잔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요거 좀 붉게 물든 요 러우철아는 요 화분에서 얘가 제일 오래됐어요. 그때 제가 다육이 얼었을 때 얘는 원래 있던 아이 요것만 살아나고 자리가 비어서 요거 새로 데려다가 심은 거거든요. 청색 러우철아. 그래서 연도 차이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왜 그럴까요? 얘는 지금 뿌리도 이렇게 났지만 지금 나무가 자꾸 고사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 저번에도 좀 잘라져서 얘를 또 다른 데다 옮겨 이렇게 그냥 입꼬지를 꽂아놨는데 얘도 지금 여기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얘도 아마 분갈이를 새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러우철아는 뿌리 이 공주뿌리가 잘라나 봐요. 지금 지난번에 제가 애플민트랑 이 러우철아 이 화분 요거를 좀 심어주기 싶어 요거에다 뭘 심을까 하면서 토동이네 가서 이거 심은 거잖아요. 근데 러우철아 얘도 이렇게 같이 심었는데 얘 심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얘도 이렇게 얘는 물이 고파서일까요? 그래서 제가 물도 주기는 했어요. 근데 이렇게 공중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 있답니다. 얘는 이렇게 나 있는데 또 애플민트 같이 같은 날 같은 흙으로 심은 애플민트는 아주 깨끗해요. 이거요. 그러니까 특히 뿌리가 많이 나는 아이들이 있는가 봐요. 근데 얘는 이렇게 멀쩡하게 정말 이쁘죠. 애플민트. 이렇게 심은 지 얼마 안 된 다이기한테 공중뿌리가 생겼을 때는 이게 뭐 지금 물이 좀 고파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심은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그냥 공중뿌리를 이렇게 손으로 그냥 이렇게 따주면 돼요. 이렇게 다 따주고 난 다음에 바로 물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띄고 나면 뿌리가 있던 자리에 상처가 날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하루 정도 말린 다음에 물을 주셔야만 돼요. 그래야지 그냥 바로 물 주시면 혹시라도 좋지 않은 균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공중뿌리 따주셨을 때는 가능한 한 그날 물 주시지 말고 다음날 물 주시면 됩니다. 이게 별탈 없이 공중뿌리가 나는 아이들은 습관적으로 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조금 물이 고파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거는 바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공중뿌리라고 무조건 다 제거해놓은 게 아니에요. 이런 까라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뿌리가 나 있을 때 그냥 요 까라솔은 뿌리를 떼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놔두시면 이 뿌리가 바로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내려간답니다. 다른 것들은 공중뿌리가 막 우위로 이 공중의 습도를 먹기 이렇게 빨아들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옆으로 아니면 이렇게 막 가지치기 하듯이 뿌리가 나는데요. 요 까라솔은 안 그래요. 까라솔은 다 이렇게 땅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땅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요 공중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까라솔은 공중뿌리 떼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두시면 이게 알아서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가요. 이런데 보면 요거 오래된 요 뿌리들 있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땅속으로 내려가서 자기가 알아서 요 몸에 있는 그 뿌리로만 아니라 요 뿌리를 가지고도 자기의 몸집을 키우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요 뿌리는 까라솔 뿌리는 떼내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나는 아이 똑같은 환경에 오래된 아이 얼마 되지 않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공중뿌리가 나지 않는 아이
이렇게 제가 우리 집에 있는 다육이를 보면서 이렇게 구분해 봤는데요. 제가 이제 요 둥근 뷰티 흐리대 얘를 한번 뽑아 볼 거예요. 얘는 저면 간수로 물도 충분히 주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공중부리가 아주 심하게 났죠. 정말 심하게 났어요. 그래서 이 보세요. 요런 아이들이 이렇게 옆으로 막 하늘로 막 공중의 습도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얘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뿌리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다 뽑아보니까요, 맨 밑바닥에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얘가 흙이 영양분도 없죠. 물도 못 받죠. 그러니까 공중뿌리가 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화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 털어야 되는데. 이런. 뿌리는 이런 거 다 소용이 없어요. 새로 받아야 될 것 같아. 살살 썰어서. 아, 정말 숨도 못 쉬고 있었네요, 이게. 그러니까, 위로 공중뿌리가 나가지고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심어보려고 여기 화분에다가 다시 배수구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이렇게 삼고 이번에는 조금 더 깊게 얘를 좀 오므려줘야 될 것 같아요. 깊게 이렇게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은 당연히 토종인의 흙 그대로 아무것도 섞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심어볼게요. 아, 진짜 오랜만에 흙을 바꿔주니까 이제 둥근 밑이 흐리다가 이제 아 살겠다 이제 숨 좀 쉬고 살겠다 엄청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분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서 얘도 이제 얼굴이 새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얘도 짝 있고 얘도 짝 있고 얘도 이제 짝을 찾은 듯 합니다. 이렇게 흙으로 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마감표를 해줄 거예요. 어때요? 진짜 공중뿌리 나는 이유가 있었죠? 이렇게 이유가 있는 아이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나는 아이도 있고 둥근 빛이 흐리대는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하고 이렇게 공중뿌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었답니다. 여기다가 마감토를 살짝 덮어주고 이런 공중뿌리는 다 제거해주고 이제 한 3, 4일 지난 다음에
그리고 물을 듬뿍, 물을 듬뿍 주면 안 되고, 물을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줘야 할 것 같아요. 예쁘죠? 이제 우리, 둥근빛이 흐리대가 이제 숨을 좀 쉬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숨 쉬지 못하는 걸 몰라서. 이제 흙을 갈아줬으니까 건강하게 예쁘게 잘 자라주길 바란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